안녕하세요. 카이폴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다키니라는 동작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키니가 뭐냐면, 약간 피겨헤드 같으면서도, 주주바돌인가? 싶으면서도, 그것이 아닌 동작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발은 뒤에 있고, 이 발은 앞에 나가고, 엉덩이가 빵! 붙어가지고, 슝! 이러고 있는 동작이 있거든요. 그 동작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함께 보시죠.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다키니 동작이에요. 요거 약간 피겨헤드랑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피겨헤드 확장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피겨헤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요거랑 약간 비슷하게 이 오른발이 밖으로 나오는 동작인데 약간 비슷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더 괴롭다는 거. 잡고, 밖으로, 뽕, 슉. 요거입니다, 여러분.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피겨헤드 할 때처럼, 일단 왼발이 폴디로 와 있고, 오른발은 앞으로 나와서 엉덩이까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가 볼을 되게 밀고 뒤로 계속 밀고 이 왼발은 계속 앞으로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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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자, 동작 설명.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좀 고통을 참으면 돼요. 겨드랑이 좀 아프고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일단 클라이밍을 했잖아요. 해서 우리가 클라이밍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 피터팬을 해서 클라이밍을 해서 일단 일어나면서 왼손을 위에 잡아요. 왜냐면 오른팔을 이렇게 낄 거니까 오른손보다 왼손이 밑에 있으면은 낄때 자꾸 여기 손에 겨드랑이가 걸려서 땀 묻어요, 여러분. 이게 자꾸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왼손 위에 잡고, 오른팔 여기 갈 거니까 얘를 딱 위에 빼줘요. 그 다음에 이 오른팔이 걸러갈 건데, 그 전에 다리를 한번 바꿔야 돼요. 이렇게 잡고, 다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왼발이 앞에 나와 있고, 오른발은 뒤에 있잖아요. 우리 기본 클라이밍을 할 때. 여기서 왼발이 순간적으로 두 발을 한번 뗐다가, 왼발이 폴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고, 그 둘이 이렇게 있다가 순간 1초만 1초 1.5초 2초 1, 2, 딱 자리 바꾸는 거예요. 다리 왼발 오른발인데 이렇게 클라이밍을 했다가 팔로 배로 탁 홀드를 하면서 끌어당기면서 펜슬을 잠깐 2초 1초 2초 하는 순간에 다리 나와서 1초 2초 다리 바꾸기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오른발이고 이게 왼발이거든요. 왼발 발등이 계속 폴을 이쪽으로 밀어요. 밀어. 그리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왔잖아요? 여기가 엉덩이에요. 엉덩이가 폴을 뒤로 밀어. 밀고, 밀고, 서로 밀고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힘으로 매달려 있지? 하잖아요? 둘이 서로 밀고 있는 힘에다가 얘가 딱 서서 지켜주고 얘가 서로 밀면서 밑으로 안 내려가게. 그래서 이둘 중에 한 가지라도 힘이 조금 빠졌어요. 그러면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텐션을 같이 계속 서로 밀어줘야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겨드랑이를 그 순간 다리가 이렇게 있다가 잡고 1초, 2초 나갔어. 나가는 순간 몸이 이렇게 앞을 보고 있다가 한번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왼쪽을 돌려서 엉덩이 빵 누르면서 겨드랑이가 그대로 그냥 당연하게 딱 들어가주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들어가요. 알아서 들어가면, 차, 붙이고, 뻗고, 왼발 뒤에 있고, 오른발 앞에 있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지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엉덩이는 계속 뒤로 밀고, 여기, 팔 상체가 앞으로 오고, 엉덩이 뒤로 밀고, 또 이거로 하는 거죠. 이 느낌. 이 느낌, 이건 되게 과장한 거지만, 이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올라가서 힘이 이렇게 밀고, 얘는 앞으로 오고, 앞으로 뒤로 하면서, 이 발은 밀고, 얘는 뒤로 밀고, 요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피터팬을 해서, 무릎을 대고,
왼손을 올리고 1, 2, 3, 짠! 요거! 요거예요? 응! 되게 쉽죠? 아니라고요? 되게 쉽죠? 해보시면 요게 어디가 어렵냐면 발 바꾸기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유지하지를, 이게 완성된 동작을 처음 딱 보면은 되게 이게 뭐야 어떻게 해? 하지만 이 중간에 이동하는 순간이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할 수 있어요. 이거 당연하게 와요. 다시 한번 여기서 클라임을 다시 피터팬을 했어. 피터팬 클라임 잡고 그 다음에 버티려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 버티면은 달랑달랑 지금 2초 버텨야 되는 게 좀 힘들잖아요. 달랑달랑 하잖아요. 오른팔 눌러요. 오른팔로 눌러서 밀어요. 오른팔 밀어요. 왼팔을 당겨요. 왼팔을 당길 수 있는 것을 오른팔에 밀어줌으로써 더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얘 잘 밀 수 있게 얘가 당기고 얘 잘 당길 수 있게 얘가 잘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고 밀고를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잡고 붙이고 순간적으로 1, 2, 3 자 요거입니다. 되게 괜찮죠?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손동작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올라갔어요. 붙이고 1, 2, 3, 짠! 엉덩이 뒤로 밀고 겨드랑이 앞으로 앞으로 엉덩이 뒤로 뒤로 자 요거입니다. 여러분 이 동작이 생각보다 되게 매직 같고 해서 집에서 또 연습하고 있으면 와 우리 딸이 이렇게 잘하네 막 이러면서 칭찬을 들으실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 막 이러면서 나도 폴댄스 다닐래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한번 연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거를 위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봐봐요. 엉덩이가 밖으로 나가게 차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엉덩이가 나가게 차는 게 힘들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일단 핸슬도 못하고 2초라고 했지만 난 2초도 못 매달리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갔어요. 잡고 우리가 이건 배웠어요. 피겨 애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잡고 엉덩이 빵!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응? 자, 이거예요? 응?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피겨 헤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피겨 헤드는 올라가서 잡고 이것도 순간적으로 발을 바꾸지만 그래도 얘는 중간 과정이 있으니까 내가 숨 돌릴 틈이 있어요. 힘을 조금 다시 힘을 채워낼 피를 채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장전을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올라가서 받치고 순간 다리를 바꿨지만 얼른 오금을 걸잖아요. 이거 똑같은 동작이거든요. 오늘 게 이렇게 오금을 걸었어요. 오금을 걸고 피겨헤드가 중요한 게 뭐죠? 낄낄빠빠라고 했잖아요. 제가 올려놓은 거 보면 낄낄빠빠가 있어요. 껴져 있을 땐 껴져 있다가 나갈 땐 빨리빨리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금이 탁 걸려 있다가 당기면서 오금이 빠져나가면서 엉덩이로 이렇게 오는 동작이잖아요. 피겨헤드가 그죠? 이거랑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 이미 이 동작은 지금 중간 단계 피겨헤드를 통해서 다케니를 가는 거면 중간 단계가 피겨헤드잖아요. 이미 그래서 다 됐어요. 여기서 피겨헤드를 한번 하면서 내가 힘을 조금 피를 채우고 장전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두 팔로 당겨 당겨서 내 다리의 오른발을 앞으로 빵 차서 엉덩이 이렇게 있다가 잡고 당기면서 다리를 앞으로 빵 차면서 엉덩이 유지 하면 돼요. 너무 쉽죠? 피겨헤드 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피겨헤드 어떻게 하는 거지? 싶으면 몽실이 폴댄스의 피겨헤드 프린세스 또는 피겨헤드라고 불리죠?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요일날 지금 찍고 있거든요? 이제 수요일이 그래도 원투 수업만 하니까 수요일날 찍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찍고 있는데 밥을 안 먹고 찍기로 했어요. 그래야 제일 날씬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뭔가 설명을 좀 덜 하는 것 같고 지금 뭔가 뭔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피겨헤드 할게요. 피겨헤드 올라가서 잡고 이게 다쳤죠? 얘는 바로 딱 거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 다음에 낄낄빠빠 해주고 피겨헤드를 했잖아요. 여기서 잡고
약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펜슬도 여러분 풀업이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연습을 하다 말게 되는데 이거 진짜 근데 진짜 빨리 늘어요. 처음에 다 이래요. 처음에 이렇게 내려와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맨날 와서 그냥 힝 내려오더라도 한 세네 번씩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여태 한 다음 줄 하는데도 이 정도는 해요. 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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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면 나 좀 하는 것 같아 싶어져요. 그러면 또 달랑달랑 한 채로 그냥 연습을 계속 하세요. 그럼 또 그 다음 주는 3주차, 3주차? 3주차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고 있어. 약간 구겨졌지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뭐 일주일 걸리지도 않아요. 조금만 계속 연습하면 며칠 뒤에는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연습하시면 처음에 보여드린 동작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펜슬, 풀업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 동작할 때 올라가서 잡고 붙이고 1초, 1초, 2초 여기서 한번 들어 올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그대로 나 내려간다 하면서 내려가면 이렇게 만세가 되잖아요. 팔이 저 위에 빨래가 널려있고 내 엉덩이는 한없이 처지잖아요. 그래서 풀업 하나, 둘, 하나, 둘 이걸 해야 돼. 한번 끌어올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그럼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잡고 잡고 붙이고 하나 둘 끌어 땡겨.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겨드랑이가 아프니까 이만 그만 할게요. 여러분 나 지금 몇 번 탔지? 이거 찍기 전에도 리허설로 몇 번 탔거든요. 아 정말 불이 납니다. 불이 나. 그럼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세요.